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이 돌입하면서 제가 어제 화장실 갈 때 힘들어갖고 따라갔어요. 당직자 같이. 이제 네, 저는 개인 네. 인연이 있으니까. 가면서 봤는데 진짜 힘들어. 앉아 계실 때는 의젓하게 앉았잖아요.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 어떻게 흩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화장실 갈 때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밖에 촛불 집회도 잘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래서 다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조언도 주시더라고요. 네. 예, 다 합쳐서 하려고 그러죠. 그건. 어느 분들은 단식이 해결책이 아니란 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는 분들은 이제 할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집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안중걸 소장 만나서 왜 함께 와서 하자. 대규가 불의 일집입니다. 주중에는 유튜브로 보시고 주말에 딱 한번 토요일날 집회 나오십시오. 토요일날 4시에 방금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금반대 네. 그다음에 6시 촛불 집회. 내일아!당장 지금 사람들이 제일 반응은 뭐냐면 민주당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거잖아. 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하는 게 없는 총선 것처럼. 총선 때 180석 만들어놨더니 그다음에 대선 때 그렇게 힘을 몰아줬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패배를 했는데 1년 반 동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놈의 역풍이니 뭔지 갖고 온 국민을 중풍으로 만들고 고혈압을 만들고 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이 돌입하면서 오랜만에 사이다 이재명.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어제 화장실 갈 때 힘들어갖고 따라갔어요. 당직자 같이. 이제 네, 저는 네. 개인적 인연이 있으니까 가면서 봤는데 진짜 힘들어. 앉아 계실 때는 의젓하게 앉았잖아요.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 어떻게 흩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단식농성하면 2일, 3일 때부터 픽픽 쓰러져서 누워있는 분도 있거든요. 누워있어요. 힘드니까. 그냥 힘이 들고 네. 그리고 잠을 자야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화장실 갈 때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밖에 촛불 집회도 잘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그래서 제가 쭉 윤석열 퇴진본부도 만들어졌고 촛불행동 촛불 집회 1년 됐고 비상시국회 올로도 있고 그래서 다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조언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다 합쳐서 하려고 그러죠. 그건 민당과 상관없이도 이미 저희들이 백은종 대표 제가 이야기했어요. 백은종 대표님 박성은 소장님 이야기했어요. 아시더라고요. 네. 두 분 아니까 네. 백은종 대표님이랑 박성은 소장님이랑 저희들이 지금 싹 모아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는 제발 안에서 좀 제대로 해달라 대표님 저랑 대표님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 미치겠다고 당이 이제 이렇게 막 제대로 투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당이 너무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그쵸. 뭐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뭐 그 정도 아무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정말 강한 의지로 이번에 다시 돌입했더라고요. 예. 정말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 제동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확 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실어주고 예. 이재명 대표님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아닌데요. 비판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비판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판하시되 이번엔 힘 실어주면서 같이 투쟁하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던 그 마음을 이제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지지율이 50% 단순히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뭔가 이제 국민들도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어떤 준비된 태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결국은 지금 시민들이 왜 길거리로 안 나오느냐에 대한 거 이유 중에 하나도 윤석열 끌이고 끌어내리고 나서 그 다음 누가 이 대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한 인물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민주당에 정권 줬는데 그리고 저렇게 의석 많이 줬는데 뭐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달라지고 윤석열과 싸우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이런 걸 보여주면 저는 훨씬 더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총선에서도 유리한 지점을 곧 참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 어느 분들은 단식이 해결책이 아니란 분도 있는데 지금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욕이라도 하고 이게 윤석열 개새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마지막 카드가 단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식한 거 아니에요. 핵폐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단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정, 폐륜, 반민족 반인륜적인 정치에 대해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같은 하늘을 두르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항쟁을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 맞아요. 예, 나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항쟁을 선언할 때부터 야 세게 나오는데 대단하다. 이제는 제대로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는 분들은 이제 할 게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집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안중걸 소장 만나서 왜 집회 사람이 많이 안 나오냐, 함께 모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 갈 때 안 소장이 졸졸졸 따라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회 안 나오냐는 아니고 밖에서들 다들 집회하는 너무 고생 많은데 아니, 그걸 모아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여러 그룹으로 하는 것 같더라. 아이고, 그 말이 그 네. 말이에요. 좀 다 모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야당도 더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응원하고 참 이제 앞으로 드러누워 있을 건데 예, 이재명 대표가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분은 딱 방법은 한 가지. 토요일 날 집회에 100만이 모여주는 겁니다. 100만이 모임으로써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이 돼서 막 탄핵 원어죠, 여러분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안 되겠다, 탄핵해야 된다 소리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에 네. 서울에서 그래도 한몫을 담당을 예, 이런 어떤 프로젝트도 가동이 네. 될 거고 네. 예,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집회에 좀 나오세요. 예, 어디 놀러 가시지 말고 집회에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요일 날 4시에 범국민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반대 예. 그다음에 6시 촛불 집회 예.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은 충주에서 우리 백운정 대표님 양희삼 목사님 못 오시지만 예. 백운정 대표님 모시고 진보중도 보수연대 제8차 범국민대 벌써 8번째 됐어요. 예. 근데 충주도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 충주는 또 서울 수도권 가깝잖아요. 예. 많이 들어오십시오. 베네제 대표님도 오시고 예. 김준혁 예. 교수님 우리 서울에서 우리 주요 패널들 있잖아요. 예. 부승찬 대변인도 오세요. 부승찬 예. 부승찬. 부승찬 대변인도 오시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윤석열 끌어내리면 나중에 나와서 나도 뭘 했니 뭘 했니 집회 나온 거 인증사 찍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분을 인정해주지 맙시다 우리가. 예, 집회 현장이라도 나와서 같이 행진이라도 한 사람들이 윤석열 끌어내린 뒤에 나도 한몫했다고 얘기해야지. 집에 앉아서 뭐 댓글 쓴 분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예, 윤석열이 끝장이 보일 때 나와가지고 이러면 좀 비겁의 행동이라고 독립한 뒤에 8.15 독립 이후에 만세 부르고 독립운동했다고 주장하는 저 친일파들이 뒤집읍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안진걸 소장님 하시는 말씀 있어요? 예, 배규가 불효일집이다. 예. 100% 유튜브 시청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특히 여현정TV, 양희삼TV 예. 구독, 좋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우리 서울에서 114만 내린데 예. 120만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 스픽스 요즘 열심히 하는데 50만 돌파했더라고요. 예. 예. 매우 중요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나 배규가 불효일집입니다. 한 번의 집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유튜브로 보시고 주말에 딱 한 번 토요일날 집회 나오십시오. 의원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놈들도 있잖아요. 항의하세요. 항의. 세상에 왜 지역 당원들한테 집회했다고 문자 안 보내냐. 그리고 왜 니는 안 나오냐. 항의 좀 하세요. 해도 너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놈입니다. 놈. 네. 그냥 아니 당대표가 단식을 들여보고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과 당원들이 집회 나오는데 본인들이 안 나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 멱살 잡고 함께 나오세요. 예, 함께 의원들 멱살 잡고 손잡고 좋은 의미로 손잡고 안 나오면 멱살 잡고도 함께 나오십시오.